예, 2019년 7월 12일입니다. 또 짤막한 소개를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올리느냐니까 내일부터 해서 스페이스웹에 관한 스페이스웹 강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웹 강좌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이제 크립토그래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메시지 체인,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러스트 강의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러스트. 그래서 중급 1년차와 1년차, 2년차를 동시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년차 수업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이어서 4년차 수업까지 해서 아마 다음 달 말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지금 대략 준비되어 있는 게 1500개 정도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준비한 것들을 쭉 풀어낼 거예요. 이 중에서 강의에 해당되는 것은 300개 정도이고 나머지 1200개 정도는 다 실습이에요. 코딩 실습, 코딩 엑서사이즈가 1200개 정도이고, 그리고 강의가 300개 정도. 이론 강의죠. 이론이 300개. 합쳐서 1500개 정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하나 5분에서 10분 사이 강의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하여튼 꽤 많은 시간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년차부터 해서 4년차까지 연속적으로 공부할 거고, 1년차와 2년차는 기초적인 걸 다루고, 3년차부터는 이제 웹 관련 테크놀로지입니다. 웹, 쉽게 말해서 웹 어셈블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년차는 또 뭐 조금 더 복잡한 거예요. 머신러닝, 러스트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네트워킹, 워킹하고 또 통신도 들어와요. 커뮤니케이션 등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4년차이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강의 10년 뒤의 한국 코딩이라고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내일부터 해서 강의 스페이스웹 강좌가 연속적으로 또 올라가요. 근데 스페이스웹 강좌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이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저런 강의를 올리지 싶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이제 팀 주피터가 생산한 강의들을 보신 분들도 좀 너무 좀 허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미리 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웹은 10년 뒤의 한국 모습을 가정한 겁니다. 10년 뒤라고 한다면 10년 뒤에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5G 네트워크, 그렇죠? 이 둘 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이동통신 속도를 현재의 향상시킨 기술입니다. 향상. 지금의 광케이블보다 더 빨라요. 광케이블보다 빠른 이동통신 속도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장소를 포괄하는 프로젝트이고, 이 양반들의 목표하는 바는 202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입니다. 5년 뒤에 이걸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있어요. 다들 뭐 100조 원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중에 누군가는 10년 이내에 이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을 지원을 하죠. 통신. 이거는 이미 상용화를 시작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도 그렇고 상용화를 시작이 된 거죠. 그럼 10년 뒤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새로운 인프라가 당연히 도출될 거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통신 인프라가 이것이 하부 구조예요. 하부 구조.
하부 구조가 구성이 되면 상부 구조가 그에 적응해서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부 구조라고 하면 정부가 있고 각종 인프라죠. 산업 그리고 인프라 등인데 그 중에서 일단 정부만 두고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10년 뒤에 정부 모습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국가의 정부, 정부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있죠. 요 모습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상황 내에서, 그죠? 그러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구성하는 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에서 코딩하는 지금 이제 강의 올라가는 것들이 쭉 올라가게 될 텐데 되게 좀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다르냐니까 기존의 어떤 정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기존의 정부는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얘들은 다 어떤 수직적인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정점이고 그리고 입법부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법부도 마찬가지 어떤 대법원이 정점으로 해서 각 지방법원까지 어떤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입법도 국회라고 하는 최상위 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의회라고 하는 하위 구조가 있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부터 해서 말단, 최말단 공무원까지 다 수직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정부는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부들도 중앙정부와 유사한 형태의 수직적 계층 구조, 상위에 뭐 시장이나 도청이 있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고 제일 말단에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직원이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지난 한 100년간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패턴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에 이런 통신 환경, 그죠? 10년 뒤에 새로운 통신 인프라와 그리고 혹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신 그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믹스 같은 로보틱스 등의 로보틱스 기술이죠. 틱스 기술 그리고 스타 그거는 새로운 통신 인프라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 로보틱스 기술과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AI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스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 있죠. 요것보다도 좀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된 또 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 만들어졌어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훨씬 우수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픈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통신 인프라 환경이 기존의 이러한 중앙정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디센트럴라이즈다 가버먼트라고 하는 거죠. 디센트럴라이즈와 디스트리뷰티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바로 디센트럴라이즈다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까요? 디센트럴라이즈다 파이낸셜 시스템인데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는 디스트리뷰트랑은 다릅니다.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분산된 물리적, 지리적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 디센트럴라이즈는 권한의 분산입니다. 디센트럴라이즈는 권한의 분산 혹은 누구도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권력은 없다는 것이 디센트럴라이즈예요. 그런데 기존의 정부는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단 국회의원이 큰 입법에서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는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형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바로 이러한 디센트럴라이즈드 한 정부를 구성한다는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럼 디센트럴라이즈드 커버먼트는 지금과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계층 구조, 계층 구조.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밑에 각부가 있죠. 각부 있고 그 밑에 또 각 층이 있고 또 층과 연동돼서 각각의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있고 이런 각 층도 있고 또 처도 있죠. 각 층 등의 형태가 지방정부라고 한다면 중앙정부라고 하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보자는 거죠. 뭐 어떻게 합치느냐 하니까 첫째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를 합치자는 거예요. 지방정부를 합치면 뭔가 어떤 통합된 정부가 있겠죠. 이것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계층적 구조의 통합정부를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으로 지금 현재의 통신 인프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로는 안 되고 이미 개발된 머신러닝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통신 인프라를 가정했을 때 계층적 구조의 통합정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나누자는 겁니다. 다시 같은 크기의 다수의 층 또는 처로 분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부 조직을 수평적 기관들의 연대, 그죠? 요걸 일종의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는 거죠. 메시 네트워크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수평적 기관, 그러니까 각 부 밑에 각 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층으로 통일하자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층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층들이 서로 상호 연동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수의 층들이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이 각각이 다 층이에요. 층이고 이런 층들이 서로 간에 다 연결되는 거죠. 얘는 이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두와 연결되고 얘 역시도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층과 연결되고 이렇게 수평의 관계로 재구성을 하는 거고, 그죠? 그게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메시 네트워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층들 각 조직들을 자동화시키자는 각 조직을 자동화. 그럼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수평적으로 상호 연동된 불특정 다수의 정부 기관에 의해 국가 어느 국가 시스템이 구성되고 게다가 이것이 무인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무인 자율 운영 정부를 구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스페이스 웹이고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웹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는데 러스트를 이용을 하고 언어로서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에시를 이용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통신 기술 같은 네트워킹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이용을 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실제로 이런 걸 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년 뒤에 한국을 코딩을 해서 10년 뒤에 이러한 환경 하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정부를 미리 만들어 보자는 거죠. 미리 만들어 보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만약 예상했던 물리적 토대 이른바 하부 구조죠. 통신 등의 하부 구조입니다. 등의 하부 구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부 구조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그렇죠. 8-1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럼 8-2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물리적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보다도 더 좋은 아키텍처가 등장한다면
그렇다면은 열심히 만들어 놓는 우리가 10년간에 걸쳐서 열심히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스페이스 웹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어떤 프로젝트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부터 이제 내일부터 올릴 그런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그나마 납득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뜬금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스페이스 웹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상의 어떤에 의한 새로운 인프라들, 그러니까 새로운 통신이나 물류나 교육이나 의료나 사법이나 뭐 행정이나 등등의 인프라들이 실제로 동작하든 않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만약 동작한다면, 제대로 동작한다면 그러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 운영되는 정부와 인프라를 갖게 됩니다. 인프라, 사회, 산업 인프라를 가지게 되죠. 인프라를 구비한 유일한 나라, 유일한 국가가. 성공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스페이스 웹이 제대로 잘 구성된다면, 목표한 대로 구성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대로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없는 것이 스페이스 웹은 교육 프로젝트예요. 교육 프로젝트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고 코딩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나라 한국의 초중고 및 대학의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어떤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 전파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설사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남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겠어요? 바로 지금의 초중고 및 대학 학습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 중에서 일부, 단 1% 혹은 0.1%만이라도 여기 있는 아키텍처를 제대로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자산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스페이스 웹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스페이스 웹 관련된 관련된 다양한 강좌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 강의들은 요걸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이런 기존의 수직적 정보를 다수의 같은 크기의 다수의 정처로 분할된 느슨한 혹은 긴밀히 연동된 어떤 무인 자율 운영되는 정부 시스템, 국세청, 특허청, 뭐가 있나요? 또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통계청, 또 각종 청들 있잖아요. 기상청 있고 한데, 기존의 시청과 도청과 읍면동 사무소와 그리고 각 부, 뭐 국토교통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별의별 부, 이 모든 것들을 다 청 단위로 분할해서 연동시켜버리자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각 층들의 설계가 어떻게 되고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좌들이 내일부터 아마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듣게 되면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없이 듣게 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뭐 코딩 프로젝트 같기도 하고 교육 프로젝트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일부터 올라갈 스페이스 웹 대응 강좌들을 한번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